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6월 19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엔비디아 사상 첫 시가총액 1위 등극 마이크로소프트마저 넘어섰다 입니다. AI 반도체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설립 후 31년 만이자 시총 1조 달러 돌파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에 올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5월 소매 판매 지표 호조와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힘입어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 만에 3.51%가 치솟아 주당 135.58달러, 시가총액 3조 3,350억 달러로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반영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또 높여 제시하였는데요. 한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13일과 14일 연이어 12만 주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현한 금액은 3,109만 달러, 우리 돈 약 421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현대건설 2.1조 규모 대장신도시와 홍대 있는 광역철도 연내 착공입니다. 현대건설이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 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를 연내 착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은 18일 국토교통부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으로 예정됐던 착공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2030년에는 부천에서 홍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당사에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과 역량을 모두 결집할 것이라며 도심지를 관통하는 공사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용객을 고려한 제반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 수도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 5월 소매 판매 컨센서스 하회입니다. 미국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한 전망치에서 하회하는 0.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0.2%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또한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감소하며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미국 올해 재정적자 규모 상향 조정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1.9조 달러로 추산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전망한 1.5조 원 대비 27%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7%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저소득층 의료보험 비용 증가, 연방의 근보험공사의 은행 구제 비용 회수 지연 등을 재정적자 상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하반기 매출 성장률이 회복되어야 오리온입니다. 5월 법인별 단순 합산 매출액은 2,484억 원, 영업이익은 455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중국 경소상 전환에 따른 매출 공백과 러시아 일부 채널 출고 중단 영향으로 매출 성장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하반기 매출 성장률 정상화 추이가 주가 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로는 최근 성장률 둔화 감안 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6에서 7%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코코아 관련 원가 부담은 40억 원을 예상하나 현재 가격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원재료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는 현재 경소상 전환율은 60%로 8월까지는 매출 공백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점 자체 객수 감소 등으로 영업 환경이 비우호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초코파이 분포 확대 및 거래처 수 확대 등은 긍정적이었으나 주류 및 식료품 전문 소매 채널인 KMB향 출고 중단 영향으로 하이 매출이 마이너스 16% 감소한 점이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작년 KMB향 매출은 2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리온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 또한 13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6월 19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